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장 사무관리, 우리 교재 149페이지 사무관리에 대해서 오늘 교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관리 있는데, 문서관리도 대략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정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서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 교재 149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서 관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도 법에서 정하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한 13가지 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저희 많이 하고,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퇴직급여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법으로 정한 문서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문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또그 결과를 감사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또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5년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관리비 등에 대해서 징수, 보관, 예치, 집중, 집행 등에 대한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저희는 5년간 증빙 자료로서 준비를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존. 그리고 또 하나, 5년간 똑같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 지급 관련 증빙 서류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5년간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들은 보통 3년을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5년입니다. 공동기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하는 기준하고 동일하다. 이한 가지만 예외로 5년이 돼 있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다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지급 관련 증빙 서류하고, 관리비 등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간 우리 관리 주체에서 5년간 보관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년입니다. 3년. 기본적으로 3년이 많죠. 3년.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들 중에서 근로자 명부라든가 근로계약서에 관한 중요 서류는 몇 년간? 3년간 여러분께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법령으로 보면, 노동조합 회의를 하죠. 회의하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들도 3년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회원들에게 공개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요. 3년간 해야 되고, 또 하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서류들을 3년간 여러분께서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3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3년 중요한 부분, 헷갈린 부분 이거죠. 하수도법, 수도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따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안전 점검 실시 대장하고 진단 실시 대장도 3년간 여러분께서 보관하십니다. 나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서 파티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단 실시 대장, 점검 대장이라는 거, 진단 대장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부도 몇 년? 3년으로 해야 됩니다. 3년. 자, 수도법 급수 간의 세척, 세척이죠, 세척. 갱생 뭐 다시 쓸수 있고, 갈아서 쓸수 있고, 교체, 조치 관련 이 부분도 3년간 합니다. 아, 요 부분은 현장에서는 보통 보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지하 급수 배관에 보면 위생 배관 중에서 오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수 배관 같은 경우는 세척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급수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서류도 3년간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물재생 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빗물 사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결과, 청소 일시 등에 관한 서류도 3년간 해야 됩니다. 빗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이제 단지에 보면 빗물을 많이 올때 물을 별도로 이제 저수조에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화단이라든가 그리고 여름에 꽃물줄때이 빗물을 이용해서 수도 상수도죠. 상수도를 많이 쓰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저수조를 이용해서 화단이나 수목 나무 지는데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간혹 있습니다. 자, 3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린우리 시설에 대한 진단, 점검 3년, 개인 하수처리 방공유수 수질 관련 측정 기록부 3년,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 조치 관련 3년, 그 다음에 물의 재원 이용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빗물 사용량이라든가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결과에 대해서 청소에 관한 설계도 3년으로 하고 있다. 자, 수도 한번 보시면 급수관 세척이에요, 세척. 급수관. 우리가 사용하는 물 먹는 거 있죠? 물 먹는 것, 세척 등의 서류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년을 보겠습니다. 2년. 수도법, 이거 비교해서 질문 많이 나옵니다. 수도법 관련해서 이거는 2년이고 저건 3년인데, 자, 저수조 청소. 그죠? 저수조 청소, 위생 점검, 수질 검사, 조치 관련 서류는 몇 년? 2년으로 저희가 기록하게 돼 있어요. 2년. 저수조 관련해서. 아까 급수관은 3년이었죠. 저수조는 2년.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시설은 무조건 뭐예요? 점검 결과는 2년입니다. 2년. 우리 단지에 가면, 아파트에 가면 작동기능 점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종합정밀 점검, 소방관리사들이 점검을 하죠. 이 점검 서류는 무조건 2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 소방 시설 유지 관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 관련은 무조건 2년 정도는 우리가 단지에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300세대 이상 감염병 예방 및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독 실시 대장도 3년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독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관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아까 얘기했죠? 5년? 5년 어떤 건가 있었나요? 자,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관리비 대행은 5년이죠. 그 3년하고 2년을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죠. 3년하고 2년 헷갈리는 부분이 요거죠. 수도법하고 여기서 수도법하고 요거 구분해서 2년, 3년을 조합해서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 2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문제가 됐을 때 3년 기준, 2년 기준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저수조는 2년, 위생 점검, 수질 조치 결과는 2년이고요. 급수 관련은 3년이다라고 보시고 소방도 기본적으로 2년, 소독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개월, 1개월, 30일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재해 보상 관련 서류는 제한이 없어요. 연구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보관. 재해 관련 보상에 관련 중요 서류는 연구보관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6개월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최근 제가 상담한 소장님 중에서 이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서 오염 측정하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단지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 물질 자가 측정 기록도 여과지 시료 채취 기록으로 6개월 정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관하는 거죠. 그죠? 6개월 정도는. 그 다음에 1개월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 보면 지하 주차장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죠. 그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영상 처리 정보 기기는 이제 법에서 정한 거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우리 아파트에 가면 주차장 운영 규정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폐쇄 텔레비전의 촬영 기간도 1개월 정도. 주로 이거죠. 지하 주차장에 가면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가 많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다가 접촉 사고 났는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를 보관하고 있죠. 이때 중요한 건 개인정보 중요하게 여러분께 다루셔야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소장님께 피해보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폐쇄회로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괜히 엄한 사람 촬영해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주차용법에 의하면 폐쇄로 텔레비전 촬영을 1개월 정도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죠. CCTV의 촬영 기간도 1개월이 아니고 30일입니다. 1개월이 아니에요. 아, 참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은 문구대로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모든 문건 저게 교재 내용은 다 말장난이다, 말장난. 문서 어떻게 했느냐? 저게 1개월이고 30일이고 문서 문자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 차이로 가지고 OX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1개월로 돼 있고요. 공동주택 관련을 보면 3개월로 돼 있어요. 통일하게 뭐 30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적용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재해 관련은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문서 보관에 대해서는 5년, 3년, 2년. 자, 이 기준 보존 기간인데 이거를 섞어서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혼합해서 문제를 찾는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5년 아시죠? 공동주택 해계 처리 관련 기준, 장부 같은 건 5년, 그죠?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 5년, 나머지 3년, 그리고 소방, 수도에서 의한 저게 저수조, 그죠? 청소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소독 2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무관리. 노무관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노무관리는 아파트에서 많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아파트와 전혀 관계 없지만,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는 노무 관련돼서는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부당해고 당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소장님도 부당해고 당하셔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구제 신청을 해서 대략 한 몇천만 원 지금 행정소송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문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공부해야 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근로기준법. 우리가 알고 있는 금기법이죠. 금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이 법은 적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시인은 5명 이상입니다. 자, 아파트를 기준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5명 이상 되는 단지가 많나요? 맞나요? 많지 않죠. 그죠? 대부분 관리사무소장님, 해계 담당자, 그리고 시설 파트,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5명인데, 경비나 청소 같은 경우는 직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시 인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보다 적은 단지가 많습니다. 소장님하고 해계 담당자하고 기사 2명만 있는 단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소장님도 거의 4,000세대에 근무하시는데 거기 직원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명 정도 돼요. 60명. 거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점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뭘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현장 가시면 먼저 이 부분 체크하십시오. 아, 우리 단지가 정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시인원 5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에요. 또한 장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그 아파트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기준점은 뭐냐? 5명 이상이라는 거죠. 자,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이에요. 우리가 문제화 한다라고 하면 10명으로 쓰면,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저기를 5명 이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족들, 그죠? 가족들만을 한다는 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에 대한 가사 도우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를 먼저 다섯 명 이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요. 동거 친촉만을 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제 직원 중에서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실제로 이제 금연 관련돼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이고 어머니가 직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도 안 되고 5인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가족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그리고 또 하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도 예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구분하셔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OX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타 법령을 저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나중에 오늘 배울 거예요. 최저임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법률도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건데, 자, 이 법은, 자, 적용 기준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4인 이하는 별도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모든,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을 받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파트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 기준을 항상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외 기준. 자, 근로기준법 예외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친척. 친척. 여기 친족이네요. 친족. 동거하는 친족. 가사 사용에 대해서 예외 기준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5인 이하도 예외를 두고 있겠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는 친족. 가사 사용. 하나 더 추가되죠. 선호법에 의한 것도 최저임금법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예외를 하고 있고요. 가구 내 고용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녀 고용을 보면 동거하는 친족,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전부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큰 틀은 5인 이상의 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동거가족, 친족, 기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 기준이 틀려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하고, 고용, 남녀 고용 등에 관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의하고,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근로기준이 틀려요. 저희가, 문제로, 자, 섞어서 내죠. 기준법. 법률을 섞으면서 기준을 정의를 다르게 정의하는 거를 문제로 섞어서 냅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가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뭐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뭘 목적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돈. 네. 임금을 목적으로 해요. 임금 목적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직업에 관계없습니다. 임금이 목적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 된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면서 어디에 사업 어느 장소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뭐란다? 근로자다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5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근데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법률을 한번 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근로자랑 여기하고 틀려요. 내용이. 자, 틀려요. 자, 근로자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근로자로 본다는 거죠. 내용이 틀리죠? 여기 임금 목적 없죠? 예, 네, 틀립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근로자의 기준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여기 임금 나왔네요. 급료, 기타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자를 뭘 한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한 근로자하고 남녀 고용 관계 기준하고 조합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사실을 또 이것을 섞어서 근로자의 기준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죠? 모든 사업장 그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 한다. 그럼 이분들 급여를 받겠죠. 어디에서? 법에서 이 정한 법을 받겠죠. 자, 이제 사용자죠. 우리는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뭐야? 오너죠. 오너. 자, 오너. 자, 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크게 이거면 행위, 행동 이 차이입니다. 행위, 행동. 자, 보시죠. 사용자라 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죠.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밖에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뭘 한다? 사용자라 한다. 여기는 행위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는 행동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노동조합하면 뭐 행동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행동. 자, 근로기준법은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라면 사업자의 경영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뭐 하는 자?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지문이 틀리죠. 이것을 바꿔내게 되면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찾으셔야 되죠. 자, 노동법은 많이 행동하는 부분이 많죠. 그죠? 같이 단체로 움직이고 단체로 의결하고 뭔가 의견을 돌출하게 단체 행동을 많이 해요. 그때 행동이란 표현을 쓰고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행위하는 역할이죠, 역할. 여기 관리사무소장이 여기 표현이죠. 사업주를 위해서 그죠? 주택관리업자 관리 주체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야. 애매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를 소장님들은 항상 중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이것도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문구 중에 근로라면 뭔? 근로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정신적 노동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근로를 하면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지문으로 나오면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한다라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 계약이라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이제 무엇을 관계로 해서 근로하고 임금에 대해서 그죠? 근로하고 임금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근로계약이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죠? 정신적인 노동, 육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의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임금. 자, 임금은 뭐냐?
사용자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가로 주는 것을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라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모든. 자, 만약에 이게 임금이란 용어가 짐으로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모든이란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서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모든 금품을 말한다. 뭐에서? 임금에서는. 그래서 틀린 질문이 아니다. 모든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금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품입니다. 자, 중요한 용어 나왔어요. 평균 임금하고 대립되는 게 뭐예요? 통상 임금이죠. 통상 임금하고 평균 임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통상 임금이 나오면 반드시 평균 임금이 나오고, 평균 임금 나오면 통상 임금이 나와서 섞어서 문구를 섞어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이 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평균 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이라 하면 이를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 한다. 그 퇴직급여 같은 거 이걸 하겠죠. 퇴직급여 같은 거 이걸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 설명으로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통 3개월 미만 적용을 안 하는데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렇죠. 3개월 미만인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3개월 미만도 적용을 하고요. 다만 산출된 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평균 임금을 뭐라 한다? 통상 임금을 대체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근로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더 주겠다. 어떤 것든 통상 임금 높든 평균 임금 높든 어쨌든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총액을 그죠? 기준에서 총에서 나눈 거고요. 3개월 기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그 중에 산출된 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적어도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하겠다. 대신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 근로자에게 한 임금인데, 그 사람에게 했는데, 전체 근로자의 총액 나눈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문제에서는.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해당 사람,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일수 나누는 것이지 전체 근로자의 총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문제화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통상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상임금 나오면 평균임금 나와요. 문제화 그렇게 됩니다. 평균임금 맞냐, 통상임금이 맞냐라고 나오죠. 자,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시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죠. 소정 근로라 하면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일, 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한다. 일괄적 똑같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죠. 예, 네, 똑같이죠. 뭐 상여금 같은 거. 자,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그래서 시간의 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다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죠.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고, 이런 기준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지문 들어가게 되면 통상임금 헷갈립니다. 어떤 데는 통상임금, 어떤 데는 평균임금 있는데,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잘 구분할, 문제안을 보면 금방 눈에 다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관리 실무는 평균 합격률이 70%라고 했어요. 70%. 여러분들께서 70% 합격률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신다. 그래서 관리 실무는 마음 편하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다만 1차를 통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1차 시설 개론은 저희 과목에 50%를 적용하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설 개론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 실무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리실무는 통계상 70% 합격률을 가지고 있어요. 뭐 1차에 합격성이 한해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합격의 문을 두들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금방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해서 교재를 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150페이지 이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